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벌써 2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물론 이 시즌 1, 청원 기도가 큰 주제입니다만, 오늘은 청원 기도의 목표, 일치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책의 65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 되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발 씻김과 성체 상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는 모두 이 같은 뜻을 두고 하신 행위죠.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많은 가르침들,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든가, 또 온유한 마음이라든가, 또 용서라든가, 또 정말로 사랑이라든가,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는 헌신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그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가치가 있는데, 용서도 그렇고, 또 사랑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행동인 헌신도 그렇고, 이 모든 예수님의 가치들은 그것을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바로 일치를 위해서 그래요. 일치야말로 정말로 모든 예수님의 목표 중에 목표거든요.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치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다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또 본당 공동체에서나, 크든 작든 모든 단체에서 일치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졌었고 현실화됐던 적이 있었을까? 얼마 정도는 있었을 수 있겠죠. 우리 남북한의 또 일치, 동서의 일치, 또 남녀의 또 일치, 가족 안에서의 일치,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종례, 발 씻김과 이 성체성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뜻에 두고 하신 행위들이시죠. 가르침이시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청원하십니다. 이렇게 일치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그렇죠?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유언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명이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는 말고 서로 사랑해라. 물론 나를 사랑하지는 말고라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한테 빠다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이 자녀 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언이죠, 예수님께서 유언. 서로 사랑의 목적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일치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방법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또 종교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않지만,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청원 기도의 목표로 세우셨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고의 일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보편적 일치라고 말하는데,
일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기술 중에 기술, 사랑의 기술, 기술 중에 기술, 일치의 기술. 하지만 일치에 이르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장애물들이 많아요. 과연 생각을 중지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일치할 수 있을까? 때때로 합법적 권위를 내세워 일치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그게 뭐 독재에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의 방법 중에서 강요, 또 설득,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치는 인간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일치와 다릅니다. 일치로 포장한 획일성, 이 획일성이 유니포미티라고 해요. 유니포미티. 우리가 이제 군인은 군인처럼 똑같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또 우리 종교에는 똑같이 가톨릭 사제면 가톨릭 사제 로만 칼라를 다 하지요. 이건 유니폼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니티하고는 좀 다르죠. 윤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있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일치와 다르기 때문에 일치로 포장한 획일성은 우리 생활에서 선착순 또는 다수결 또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되돌아가시기 전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 정신과 삶에 얼마나 일치하는 청원 기도를 드렸는지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게 돌아봐야겠죠. 그럴 때 주님처럼 우리도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서가는요, 복음서가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쓰여진 거죠. 2세기 초, 그러니까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서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했고, 또 예수님도 정말 아끼던 제자는 제자 확실히 맞는데, 정 사랑받았던 그 제자가 이 복음서를 집필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보고 싶지만 안 계셨어요. 많이 안 계실 거죠.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 토마스의 예를 들어서 요한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 행복론을 이제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서로 상호성, 상호. 서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일치라는 관에서 상호성을 얘기, 상호애, 서로 사랑하는 것, 상호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상호애. 이것이 일치를 위해서 향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서로 사랑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죠. 그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간복음은 아주 달라요. 공간복음은 아주 다르고 요한복음은 상징의 복음이면서 세메이아, 세메온을 많이 표시하는데 그 상징의 복음은 그 안에 있는 세메이아, 그 의미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상징이 굉장히 많죠.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또 나는 물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들이 드러나는 문이다. 여러 가지 상징을 쭉 얘기한 상징 중에 상징이 뭐냐면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모든 상징 중에 상징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안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상호 일치, 상호의 서로 사랑,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치가 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원 기도의 목표가 일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아직도 재림이 안 왔잖아요. 종말이 안 왔잖아요. 초기 교회 때는 금방 올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신앙을 요한복음 사가 얘기했는데 계속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발달돼 있고 관상 기도가 발달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유산들이 보존이 잘돼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공관복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이 있죠. 모든 가치들, 상징복음으로서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나는 뭐다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를 향했다고 하는 일치신앙, 일치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족 안에서의 일치, 또 본당 안에서의 일치, 또 우리 나라 안에서의 일치, 크게는 전 세계 안에서의 일치, 이 일치를 목표로 하는 이 삶이 되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치의 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